바로 간식입니다. 엄마가 닭발 해주시는 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늦게 잤는데 이제 예전부터 항상 1시 2시에 자서 영화는 불렀는데 여기다 두면 깨끗한 데서 그러고서 이제 장염을 내가 묻으면 빨아주고 귀찮고 내가 깔아주면 좋겠죠? 이거 맛있겠죠? 양은 좀 적어요. 그래도 새벽에 먹는 거라 닭발은 살 많이 안 찌지고 콜라겐도 많지만 맞나 콜라겐 그래도 조금만 먹으니까 살 찌는 거 싫어. 먹고 자야지. 피곤 딱 좋겠다. 먹고 있는 게 아까가 아이스크림 나왔어. 이거 두 개 먹으면 다 찌진 않겠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살 뿐이야. 작은 캔디밥부터 빨리 먹고 옥수수 먹을까요? 그게 낫겠죠? 이거부터 먹읍시다. 더 좋아하는 거라 조합이 단짠단짠이긴 하네. 파마리 역시 맛있죠. 소스에 안에 초코가 좋아요. 들어있는 초코 같은 거. 이거는 컨텐츠 찍으려고 꺼내놨는데 아직 안 먹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겠다고 하고 몇 년 넘게 안 먹은 거 같아. 그래서 꺼내놨어요, 양신상. 근데 언니가 뜨거우라고 아이스크림이랑 간식을 줄이고서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웃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얼추에도 없네 정말. 근데 나는 약간 과자 부분부터 먹고 안에 있는 옥수수 향기나 초콜릿 무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면 맛있는 거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맛있어. 치킨. 치킨이 마트 치킨 통닭 굽네 치킨이라고 써있었지만 진짜 굽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맛이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난다 그래서 파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싸진 않았는데 크기는 작고 좀 짭짤한 맛이 있었어요. 미리 먹은 건 아닌데 한 입? 한 조각도 아니고 딱 한 입? 엄마가 주셔서 한 조각 먹었는데 막 별로였거든요. 네, 오빠에게 튀긴 거라 그래도 그나마 바삭바삭 할 것 같긴 한데 살찔까 봐 많이 못 먹겠어. 한 입만 먹자. 그냥 구이치킨 평범한 맛. 딱히 맛있진 않다. 그냥 먹을만 하면 밤에도 시간 못 잤는데 그래도 아침부터 출근. 하늘이 맑아요. 아이스크림도 잔뜩 가져왔어. 외로 나랑.
붕어짜장 할까? 붕어짜장. 여러분들 아시면 붕어짜장. 그리고 캔디밥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가나? 캔디밥부터 먹으면서 갈까? 그러자. 이거부터 먹으면서 가나? 먹어서 버린 부분이 아까워요. 여기 아직 녹고 있어. 넣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넣었는데 녹고 있어. 녹은 부분은 아깝지만 괜찮아. 금방 녹아요. 붕어짜장 더 안 녹은 거 껍데기 때문에 단단한 거 아예 다 녹았습니다. 아, 아니면 녹았어. 괜찮네. 안 녹으려. 근데 크림이 막힌 거 같아. 흰색 크림에서 모카 크림 됐는데? 더 맛있네. 맛있다. 모카 크림이 아니라 팥이 녹아서 그런가. 근데 약간 모카 크림 맛있어. 다 큰 건데 막 녹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건 맛있어. 아, 좀 산책했다. 아이스크림 최고. 자마자 울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장이라고도 너무 슬퍼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어요. 또 옥수수에다 냄새 새로운 거 시루가 살짝 진짜 아이스크림장이다. 시루나 완전 옛날 아이스크림 같아. 손이 반짝반짝 번들거려. 차가워요. 금방 녹아. 찰옥수수는 얘도 좀 녹을까 싶은데 덜 녹네. 아, 맛있다. 그거 나중에 필요한데. 통에 담아 먹으면 냄새나. 먹고 싶었어. 먹어야지 피곤해. 망고빙수 아이스크림부터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이 있네. 신기해요. 알갱이도 바삭바삭 맛있어. 콜라보 같은 너무 시원한 알갱이만 맛있네요. 이름이 망고빙수 샤베트 그런 것 같아. 망고빙수가 이름인데 밑에 작게 샤베트라 써있어요. 이렇게 하얀 거 있어. 오늘은 대구생의 김밥 반찬까지 안 이뤄서 저 멀리 김밥 날아갔다. 제 거는 참치김밥인데 바닥에 살짝 떨어진 바닥이라 더러워가지고 아이씨 심부름해서 문자를 받으면 내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겠지. 편의점 바닥 청소도 안 했더라고. 싸면 더러워요. 이렇게 또 뭐 먹어도 되겠다 안 되겠지? 쿨한 여자. 예예. 저 이제 100일 동안인데 그냥 옆에 있게 집에 나갑시다. 휴식은 하다 비 왔다가 왔다가 소나기만 왔다가 안 왔다가 비우는 치즈김밥 한번 뜯어갖고 엎어서 예약했는데 이거 뭔지 다 묻은 거 봐. 너무 더러워요. 극혐인데? 아닌가 현미밥이라 그런가? 아니네. 안 묻은 데도 있네. 그러면 먼지 떨어내고 밥 좀 떨어내고 먹어야겠다. 먼지 묻은 데 더러워가지고. 으아 극혐. 먹기 보는 분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먼지 너무 심해서 버려야 됐어. 또헬기원스 야밤 파이 맛있네요. 복숭아 맛이래요. 복숭아 좋아, 복숭아 좋아. 차파이 안 먹어서 궁금해. 약한 복숭아 아이스티 맛. 아이스 복숭아 차 맛. 맛있다. 홍차를 더 좋아해서 홍차 원추고 얘는 두 번째로. 앞으로 마라탕 먹을 때 이건 꼭 시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데? 약간 차우리 맛이라 조금 약한 티나면서 약한 느낌? 약간 거 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시.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적게 먹으면 하여튼 맛있다. 돌그러면서 받은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이 더러운 바닥에 떨어뜨렸어서 그런가? 얘도 겉표면이라 괜찮아요. 인형이 집에 났는데 기존에 있던 인형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형한테 입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남자 인형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남자 인형은 많이 없어. 다 여자 손님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가. 다 치마밖에 없어갖고 되게 애매합니다. 어른애가 바나나를 마시라고. 하여튼 여성은 옷이 많아서 괜찮은데 남자 손이 진짜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비싸요. 다 앉아서 먹도 비싸고 유지도 힘들어. 이 바나나 먹으면 하나에 이만큼 나온 거 싫어하냐? 되게 적어. 맛있으니까 그렇구나. 다른 우유에 비하면 진한 맛인데 아직도 단지유가 인기 많은 건 비싸면서도 또 다기는 또 맛트렌드가 있겠죠. 아니면 우유에나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지금은 딴소리가 많았는데 일단 여자분들 중에 잘 안 입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쁜 애들이 많이 없어. 캔디바니 이런 애들은 이쁘게 생겨서 새로운 이놈한테 입힌 애 맞나? 그럼 고민이 좀 되네. 뭔가 귀신 같은 거 봤어. 아니 그냥 기분 탓인가? 그때 만나게 먹고 자야지. 오늘 영상 위해서 먹는 거밖에 없어서 뭔가 죄송한데 제 이거가 다 먹는 거밖에 없네요.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